그만큼 페드가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폭탄을 안고 가는 그런 게임이 돼버렸기 때문에 기업 투자 쪽 조정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그래도 유지하는 것은 하반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6개월 정도를 계속 꾸준히 사나가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이 재무부와 패드와의 뭐 미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그런 관계는 네, 네. 근데 앞으로 어차피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패드가 뭐 갑자기 금리를 확 올려서 그 재무부의 부채 부담을 확 가중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사실 언제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구조적으로 금리 계속 못 올리겠네?라고 해서 약간 그런 부분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실 이제 그 폭탄을 알고 계속 가는 겁니다. 부채를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사실 부채 규모 면에서 보면은 가장 차입 경제를 크게 가져가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중국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러한 패턴에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상들을 그러한 의견에 대한 표출들을 미국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구조적 불안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한 부족의 한계를 미국은 경제적으로 그거를 자기의 그 단점을 민낯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그런 시기가 되면은 외교적, 정치적으로 어떤 다른 데에 돈을 눈을 돌리게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어떤 그런 생산의 유발 효과라든지 소득의 유발 효과를 계속 노리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물론 이건 이제 차후에 다 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블록화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안보적인 리스크들은 미국이 이것을 단원적으로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의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고 그 상반되는 의미는 당연히 페드가 아 그럼 앞으로 더 어떻게 못하겠네요 라고 하는 부분에 긍정 포인트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포인트에는 그만큼 페드가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어떤 그 폭탄을 안고 가는 그런 게임이 돼버렸기 때문에 미국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외교적인 불확실성은 앞으로 더 크게 대변이 된다. 그것이 가격을 금융 안정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다소 센티먼트가 좋아지더라도 그런 불확실성들은 또다시 금융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화약고를 계속해서 안고 가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화약고를 안고 가면서 그 화약고에 대한 불안감을 다른 데다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뭐 약간 최근에 뭐 음모론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양터 같기도 하면서 뭐 유럽이 당하느니 중국이 당하느니 일본이 당하느니 약간 네. 좀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그게 이제 네.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이제 그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이러한 이제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화약고들, 그러니까 화약고를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외교적인 부분으로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서방 쪽은 이제 요 주제는 다음에 어떤 영상에서 네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방 쪽에서도 그것을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당연히 그러한 단점이나 어떤 한계점을 미국에 대한 한계점을 이제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더 강경한 자세로 나가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컨플릭트가 더 세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리스크 요인과 약간 주의해서 볼 만한 사항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수요 측면의 이제 지표들, 그러니까 GDP나 관련되는 구성 항목들을 놓고서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 초쯤까지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아마 기업 투자 쪽 조정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올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확연하게 이제 떨어진 부분들은 뭐냐면은 상반기에 그 재고 투자 감소가 되게 강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재고 투자가 감소를 했다는 건 뭐냐면 미국은 항상 소득 명목 소득, 그러니까 임금 소득하고 자산 소득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소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상반기에 재고 투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어떤 우려 때문에 기업이 재고를 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재고 투자를 그러니까 물건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감속하면서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설비 투자도 같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고 투자와 설비 투자 감소가 같이 나타나게 되면 워낙에 고용 시장 자체에 미스매칭으로 인한 어떤 고용의 호조, 겉으로 보이는 고용의 호조가 강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바로 꺼지진 않지만 이게 6개월, 7개월, 8개월 가게 되면 즉 예를 들어서 내년 초까지도 이런 그 금리 인상과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면 기업들의 투자는 더 감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속이 되면은 지금 최근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3.7%를 기록을 해주고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부문별로 보면 고용자 수가 거기도 똑같습니다. 고용시장에서 서비스 쪽의 고용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변동이 상당히 큰데 늘었다 네. 줄었다 하는데 네. 서비스 쪽이 그만큼 수요가 탄탄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도 많이 늘어났다는 네. 것이고 근데 이러한 이제 재고 투자 감소와 기업의 설비 투자 감소와 함께 만약에 수요가 감소되는 즉 임금도 이제 조금씩 떨어질 수 있고 수요가 이제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년 초반쯤에 들어서서는 일단은 미국의 소비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올해 그나마 미국 경제 성장률을 좀 버티게 만들어준 게 미국 소비가 그래도 정기비 연율로 해서 1%씩은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 초에는 꺾일 수 있고 다만 이제 그러한 신호가 나타났을 때 미국은 아마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정기비 연율 기준 숫자로만 본다면 상반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러니까 최악을 좀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현성이 될 것 같고 물론 오름폭은 굉장히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바닥과 리바운드 경기의 리바운드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중간선거가 끝났는데 현재까지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BBB 법안, 그러니까 더 나은 재건법에 의해서 인플레 감축법 포함해서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뭐 구조계획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이러한 정책들이 내년 초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돈이 쓰여질 거예요. 그래서 재정 쪽에 대한 어떤 기여가 좀 그래도 성장에 있어서 기여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는 올 연말이 됐을 때 부채 한도에 대해서 작년에도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계속 서로 반발적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 거기에 대해서 옐런 의장도 이거에 대해서 공조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미국의 어떤 불안정성 예전에 이제 부채나 재정적자 리스크 때문에 11년도에 신용등급 하향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그때 그래서 사실 미국부터 굉장히 힘들어졌었어요. 금융시장이. 네. 근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런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공화당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하원에서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그래도 소폭이라도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아마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그때랑 작년이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상에서는 그 앞으로 2년 뒤에 이제 대선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카드를 쉽게 바로바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가면서 자신들의 정책과 민주당의 정책이 다른 요소를 분명하게 대중들에게 피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줬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심판을 받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공화당은 이 부채 한도 합의에 대해서 녹록지 않을 것이다. 녹록하게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들을 올 연말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금리가 시장 금리가 그렇게 앞으로 여기서 현재 수준 그러니까 대략 4%에서 뭐 아래로 0.2 위로 0.2라고 보는데 그 수준에서 그렇게 또 급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기반에는 내년 초반에 1분기를 기점으로 아마 소비 쪽의 감속이 나타날 것이다. 미국이 소비가 감속이 나타나면 미국 경제의 구조적 침체라고 보는 게 명백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소비의 국가니까, 사실. 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리스크들을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포인트별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뭐 이런 바다. 확실히 약간 그 부채 한도 협상 작년에도 사실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막 하면서 뭐 셧다운 하고 막 그런 유지가 흔들리고 했는데 작년보다는 좀 더 올해가 더 매운맛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금융시장의 변화 포인트는 어디서 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금융시장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물가에 대해서 예상치 하에 대한 금리의 방향성도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 더 중요한 포인트가 환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은 외환시장 쪽의 정책 자체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시그널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의도도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리스크가 크게 표출이 됐었고 맞아요. 영국 리스크가 표출되는 계기는 펀더멘탈 악화도 있었고 이제 전 트러스 총리가 감세와 관련되는 이제 노이즈들을 계속 발생을 시켰는데 거기에 기본 기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펀드화의 압박 그리고 영국이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제 달러 평가 금액이 높아지면서 받는 압박들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러한 구조적인 부채 압박들을 누가 똑같이 받냐면 일본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일본은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양적 완화의 본원적인 기조하고 금리 컨트롤 정책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 물가가 이제 서서히 오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달러가 150엔 정도까지도 급등을 했었고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한미일 회담에 대해서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어떤 이 3국 간의 어떤 대화와 서로 간의 공조적인 스탠스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미국도 표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외교적인 양상이 이번에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도 좀 드러납니다. 은연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대놓고는 아닌데 일본의 어떤 지금 정책과 일본하고의 공조적인 입장을 살짝씩 표출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일본이 외환 개입을 너무나 이제 환율이 급등하니까 외환 개입을 두 번 정도 했고 맞아요. 네. 그게 드러나는 금액으로 일별로 드러나는 금액만 해도 그걸 대략 추산해보면 합쳐보면 500억에서 600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런 어떤 일방형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는 그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정책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아 왔었어요. 근데 재무부 옐런 의장은 이것이 비정상적인 개입은 맞으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할 만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얼마 전에 최근에 발표된 환율 보고서에 보면 사실 이제 환율 관찰국으로 이제 지정이 됐었죠. 일본이 여전히. 근데 그 이 조건 중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GDP 대비 이제 3% 이상인 거 두 가지 조건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12개월 동안에 GDP 대비 2% 이상의 그 환 개입을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될 때 이렇게 항목을 지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근데 재무부에서 나오는 환율 보고서는 거기에서 두 개 이상을 뭐 이제 충족을 하면은 환율 조작국 때 이렇게 지정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항목 즉 특히나 그 환 개입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하면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해버립니다. 일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어떤 환 개입에 대한 근거나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 개방과 환 시스템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만큼 정성적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번의 항목, 그 환 개입에 대한 항목에서 보면 사실 올 초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 거의 누적적으로 BOJ에서 발표하는 외환 보유의 그 평가 금액을 보니까 대략 한 7,800억 정도를 갖다가 환을 조정하기 위해서 방어하게 돈을 썼었어요. 근데 최근에 추산된, 물론 이건 추산이지만 네. 600억 달러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800억, 600억 합치면 한 1,30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것을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명목 GDP가 4조 9천억 달러 정도니까 그게 사실 살짝 2%를 좀 넘어요. 그 금액을 대충만 합쳐도 GDP에. 네네. 그러면 이거는 환율 조작으로 지정을 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간 스무스하게 좀 넘어갔다는 거죠. 관찰 대상 네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미국채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가 재무부의 채권을 갖다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채권을 매도를 하고 있고
근데 일본까지도 상반기에는 환해지 때문에 이제 채권을 매도했지만 기조적으로 보면은 그 일본은 2014년도부터 생각하면은 그 재무부의 미국 채권을 갖다가 1조 달러 이하로 보유액을 줄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 근처까지 가면 다시 높이고 비중을 또 높이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러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일본하고의 어떤 협력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비미국 국가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우호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자신들의 금리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달러 강세를 계속 만들면서도 그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조가 서서히 좀 정책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건 역시 블록화 이슈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이게 뭐냐면은 정치적 외교적인 어떤 패권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전에 안 쓰던 카드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를 놓고 봤을 때 미국도 지금 이제 결국에는 시진핑의 어떤 장기 집권 체제 그리고 러시아나 어떤 중국의 어떤 블록들 형성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떤 위기의식, 돌파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호국을 조금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달러 강세가 그동안은 인플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도움이 된다라고 표출했지만 이것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들도 인지를 하면서 약간은 이제 컨트롤하려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워낙에 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환의 패턴을 갖다가 예측하고 지금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환의 변화에 따라서 달러와 특히 엔화의 환율의 패턴에 따라서 이런 이제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을 그리고 금융시장도 당연히 환과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서로 어느 정도의 합의점, 암묵적인 합의점을 찾는다는 기준하에 네. 금융시장도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환에 대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일본이 또 이렇게 나와서 또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하면은 사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부채, 그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인플레 잠달아서 막 신나게 올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까 네. 이것 역시 약간 금리를 더 이상 막 과감하게 못 올리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발목을 잡고 있는 하나의 요소인데 그 전에 외면했다가 지금 네. 이제 외면을 못 하게 되는 상황. 약간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약간 전반적으로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금리를 더 이상 여기에서 과감하게 올릴 수 없는 상태다 미국이. 근데 네. 이게 뭐 긍정적인 거라기보다도 부정적인 측면도 네. 충분히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그 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페드도 고민을 하는 구간에 들어왔고 근데 다만 이제 물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물가가 더 오르면 아마 5% 근절이 혹은 5% 초반대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타난 시장 금리는 단발성인 어떤 예상치를 물가가 하회를 했다는 요인 때문에 이제 시장금리가 확 떨어졌지만 맞아요, 네. 사실 기준금리가 갈 수 있는 경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고 그 상태에서 고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그래도 유지하는 거는 하반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제기되는 의견 중에 지금부터 채권을 특히 장기채를 많이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네. 시점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아. 아직은 좀 빠르시고 내년 초반쯤에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채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는 인플레에 대한 영향을 그러니까 인플레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반대로 장기물이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다가도 인플레 때문에 올라가도 경기 둔화 시그널이 명확히 보이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반을 기점으로 미국의 소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재고 조정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소비 지표가 악화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소비 지표가 확인되는 포인트들이 나타나게 되면 금리도 인플레가 그때는 강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한 숫자를 보이더라도 금리가 더 못 올라가게 되는 그런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상반기 동안, 내년 상반기 동안 좀 긴 이제 호흡이긴 하지만 6개월 정도를 계속 꾸준히 사 나가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러한 이제, 채권을 사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미국 채권을 사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환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환에 대한 압박들을 어느 정도 경감이 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이 완전히 예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나타났던 인플레이션 급등 시기 전에처럼 환율이 기조적으로 완전히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영국 기대는 이제 일본은 어느 정도 완화점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다른 기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부채에 대한 한도, 그 부채에 대한 한도가 비단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에 대한 그 리스크들이 계속 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그건 아시아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빗달러 채권을 매수하는 것 자체는 어떤 크레딧 리스크를 좀 떠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용 리스크나 디폴트 리스크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이제 미국 장기 채권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점으로 해서 조금 서서히 천천히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나 그런 데는 아무래도 디폴트 리스크, 신용 리스크 말씀하신 국채금리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막 못 올리는, 팍팍 못 올리는 상황이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어쨌거나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니 지금 사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4.2%까지 갔다가 지금 3.7%? 네, 3.78%. 근데 그 부분이 가죠. 약간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놔야 되는 숫자죠. 그래서 한 내년부터 좀 경기 침체를 대비를 하면서 채권을 사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부 이걸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뭐 잘 들으셨으니까 투자에 한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신익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2021년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니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